자, 이번엔 종근당 관련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기술 수출 계약권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가 높다고요. 네, 이제 올해 이달 초에 이제 종근당이 이제 설립 82년 만에 사상 최대 규모의 기술 수출에 성공했습니다.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이 노바티스 글로벌 제약사 노바티스와 네. 신약 후보 물질 CKD510에 대한 기술 수출 계약을 맺었는데요. 총 계약 규모가 1조 7,300억 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 계약을 체결해서 노바티스는 개발에 대한 상업화와 전 세계 독점적 권리를 이제 갖게 됐습니다. 네, 뭐 신약 쪽 이야기가 나오면 뭐 계약금이 보통 1조가 넘어가네요. 네, 뭐 1조 경쯤 굉장히 큰 규모긴 합니다. 네. 자, 이번에 기술 수출한 물질 어떤 것인지 좀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네, 이제 CKD510 같은 경우에는 종근당이 개발 중인 물질인데요. 이 히스톤 탈아세틸 효소, 이제 HDAC라고 하는데 이걸 억제하는 물질입니다. 이 억제제 같은 경우에는 항염증 작용을 통해서 염증을 감소시키고 면역을 조절하는 T세포를 강화해서 면역 기능도 강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종근당은 여기서 이제 희귀 질환인 샤르코마리투스라는 질병이 있는데 네. 이거에 대한 이제 뭐 적응증으로 개발 중입니다. 이 샤르코마리투스는 이제 신경과 감각 신경이 손상돼서 정상적인 생활이 조금 어려워지는 그런 질환이라고 알려지는데 희귀 질환이고요. 현재까지 이제 확실한 치료제가 없어서 개발이 성공한다면은 충분히 뭐 미충족 의료 수요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제 효과 측면에서는 임상 일상 등을 통해서 안정성과 내약성이 확인됐고요. 노바티스는 이제 이 물질을 도입해서 글로벌 무대에서 임상 2상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네, 상당히 전망이 긍정적인 상황인데요. 자, 이번에 대규모 기술 수출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게 우연이 아니다. 뭐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네요. 네, 이제 그동안 종근당이 굉장히 연구개발 측면에서 굉장히 우수한 기업이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었는데 네. 그것이 이제 뭐 이번에 굉장히 기술 수출을 나타났다 뭐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이제 종근당의 연구개발 비용을 살펴보면은 2018년 1,153억 원에서 2019년 1,380억 원 뭐 이렇게 쭉 증가해서 2020년 지난해는 1,814억 원까지 증가했는데요. 이제 연구개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용지도 12% 안팎을 좀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 일반적으로 제약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8%나 뭐 많아요. 종근당이 아주 큰 기업이었군요. 네. 제 생각보다. 네. 연구개발비면 지금 5년 동안 네, 1조 원에 뭐 육박하고 있네요. 저희가 뭐 아는 것보다 또 뭐 굉장히 연구개발에 진심인 편이어가지고 뭐 그렇게 네. 되겠는데. 죄송하다는 말을 해야겠네요. 네.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진행 중인데 이제 이런 노력들이 임상 시험에서도 잘 드러나는데요. 이제 임상 시험 건수가 2018년에 뭐 29건으로 이제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받은 것 최다를 기록했고요. 그 이후부터 5년 연속 국내 최다 기록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해 기준으로는 이제 종근당이 보유한 전체 파이프라인이 이제 87개 정도로 네. 국내 최다 수준이면서 이 중에 절반가량인 40%가 임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자, 이번 기술 수출 말고도 혹시 뭐 따로 이제 기대되는 기술 수출 건이 있습니까? 네, 이제 뭐 자가 면역 치료제, 그다음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탈모 치료제 등이 있는데요. 네. 뭐 먼저 이제 뭐 노바티스로 기술 수출된 이 물질과 같은 기전에 이제 같은 작용 방식의 물질이 있는데 CKD506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전임상과 임상 일상을 통해서 효과는 충분히 입증됐고요. 현재 이래 유럽 5개국에서 류마티스 관절염 대상으로 임상 2상을 진행 중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로 개발 중인 702라는 것이 있는데요. 702 같은 경우에는 이중항체로서 이제 현재 케미컬 치료제보다 바이오의약품으로 개발 중이어서 이 CKD 그다음에 번호지 않습니까? 네. CKD가 종근당의 네, 그때 영어 앞자를 지고 쓴 거죠? 그때 이제 제가 여쭤보셨던 네. 대로 제가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종근당의 약자입니다. CKD 큰 정직하게 약자를 네. 썼네요. 보통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데 네. 이제 뭐 그런 경우 이 702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상 일상이 진행 중인데 기존의 케미컬 치료제보다 또 바이오의약품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더 적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제 탈모 치료제에 사용되는 두타스테리드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제 이걸 주사제로 만든 843이라는 물질도 있습니다. 이제 약효가 지속되는 장기 지속형 주사제이기 때문에 임상 일상이 진행 중인데 보통 이제 탈모 치료제 매일매일 드시거나 이렇게 번거로운 경우가 많은데 네. 주사를 한번 맞으면 뭐 한 달이나 오랜 기간 동안 이 약효가 지속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편의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종근당 쪽에서는 사실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까지 뭐 어떤 물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 수출하겠다 이런 계획은 없어가지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뭐 많은 임상들이 굉장히 지금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종근당 알아봤는데요. 앞으로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